무제 웹체리즈 오늘의 10월 20일 사업일기 아침입니다. 오늘은 직원분들 출근하기 이전에 먼저 출근했어요. 왜냐면은 그 정리할 것도 조금 있고 이사진들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 먼저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짜자잔 일정표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아이패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못 써요. 왜냐면 되게 아날로그 세대라 생각보다 종이에 익숙하고 심지어 A3 용지에 익숙합니다.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보면은 디자인, 세일즈, 이슈에는 이벤트로 저희 직원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만 제가 아침에 정리해놓고 조금 올드한데 이렇게 플러스 펜스입니다. 가성비땅. 참고로 이거는 그 이렇게 애플 셀스 쓰시면 이거 인쇄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3개월치 정도 한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일정은 하면서 중간중간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은 점심을 좀 일찍 먹으러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일단 저녁에 점심에 끝나자마자 유선 전화도 올려야 돼서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근처 그 마라탕집 왔습니다. 그래서 꽈바로 5일 식사 두 개 시키기로 했어요. 다들 지금 고르고 있고 저는 앉아있어요. 자리 지키는 중. 오빠 이거 좋아해? 오빠 다 잘 먹어. 나는 죽순 같은 거 많이 먹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사업일기를 아침에 좀 마감을 하려고 일찍 출근했는데 어저께 그 고객님들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니트 상품을 지금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나 기타 이슈들 때문에 공장 가동이 잠시 멈춰요. 예를 들어 아시는 근로자분들 중에 한 분이 코로나를 걸린다든가 이러면은 그 공장에 10일에서 뭐 15일가량 2주 정도 멈추게 되는 거죠. 거기는 뭐 이제 5인 이하 사업장 뭐 이러니까 그분들 다 같이 격리되고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납기 지연이 조금 있었고 그거가 사실은 고객하고 저희하고 한 약속들인데 어떤 이유에서건 저희가 못 지킨 거라서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연락 어저께 드렸고 제품은 미리 발송된 것도 있었지만 이제 못 간 것들 그다음 보상 정책 왜냐면은 그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돈을 되게 일찍 주시고 기다리신 거니까 저희가 뭔가 이렇게 적립금도 한번 해드리고 모두 해드리고 하다가 어저께는 지난 시즌 이제 크레타 티셔츠라고 반팔 티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고객들한테 같이 보내드린다고 사이즈를 문의하느라 일일이 연락을 드렸었고 다행히 오늘 배송 이제 오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송 오후에 나갈 것 같고 그 외에는 또 패션 유튜버들 특성상 자료가 좀 필요한데 그게 패션이니까 자료가 거의 그 누군가가 옷을 입은 사진 뭐 이래서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DM을 나누고 해서 동의를 구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그렇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쓰면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저께는 한 번씩 더 개별 연락으로 서면 확인 말고 확인을 더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아 주시는 분들도 생겼고 해서 원래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영상이 약간 홀딩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은 빨리 신상품들이나 준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대외적으로든 저희 내부적으로든 배송을 기다리시는 고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신규 상품 출시 막 분위기 와 이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브랜드 자체 내에서는 조금 기존의 제품들이 다 발송되기를 기다리고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더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가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요즘 진홍님 오시면은 바로 업무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와서 이런 영상을 정리했고 오늘 하루도 중간중간 다 클립화 시켜서 찍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진님이 그냥 이렇게 요리조리 붙여서 해주신다고 해서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가봅니다. 네네. 오늘은 또 밥 먹고 잉크 커피를 왔습니다. 아 우와. 죄송한데 지금 다들 점심시간이라 하실 수 있을까요? 오 펌킨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진욱! 네?
할로윈 이벤트 준비했지? 우리도 이런 거 해줘. 지는 할로윈 이벤트 준비 안 된 거 아니지? 지는 풀머리 이렇게 입고 1층부터 위치 꼭대기까지 돌아다니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쨌든 델룩도 찍을 겁니다. 올라가서. 아 진욱, 델룩 하루라도 스킵하면 안 돼. 저희 진욱님이 최근에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지금 현진님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퇴근 중인데 다른 건 어쩌고 다른 대표님들 만나러 갑니다. 미팅이죠. 미팅을 빙자한 퇴근. 아, 퇴근을 빙자한 미팅. 결국에 지금 또 일. 지금 시간 7시 일하러 가는 중. 오늘은 그 신설동으로 갈 겁니다.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안 옵니다. 무슨 철도 노조 기타 등등인데요. 제가 동열님 오셨음.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 저 얼굴이 엄청 부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사업이긴 찍어야 되니까 저희 그 퇴사하고 오늘 그 짐 빼는 것 때문에 잠깐 오셨는데 밥 먹으러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중식집 갈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 마시는 얼음 바카스입니다. 얼음에다가 바카스 한 병을 털어 넣으면 에너지 드링크가 완성돼요. 꼭 드셔보시길. 지금 시간은 날짜가 오늘이 10월 27일 원래 수요일날 출근했는데 지금 10월 28일 12시 31분입니다 지금 앞에 그 수진님, 현진님, 종현님 아직 퇴근 안 하셨고 진욱님이랑 현택님도 실제로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완전 깜깜하고 4시에서 택시 타러 가려고 조금 늦게까지 야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날 이번 주는 프리오더예요. 보통 저희가 프리오더라는 시스템이 이전까지는 물건을 만들기 전에 고객님들한테 오더를 받고 제품을 제조해서 보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장에 가동도 되고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제품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품 만들어진 거 다 들어오고 막 다음 주 내오고 이렇게 오는 일정이 확실하게 됐을 때 프리오더를 하는 거고 그래야 고객님들이 조금이라도 덜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원래는 보통 프리오더 저희가 금요일날 하거든요. 왜냐면 발매하게 되면 준비할 게 진짜 많아요. 상세 페이지도 준비해야 되지 제작기도 써야 되지 뭐 다른 일정들 사이에서 막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되게 타이트한데 이번 주는 그 금요일날 저랑 종현님이랑 수진님 그 다음에 진욱님 이렇게 네 명이 주사 접종일이라서 목요일로 좀 당겨서 일정을 진행했고 내일 라이브 아마 유튜브 또 이벤트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일들이 이제 수진님이랑 진욱님은 그 행사 이벤트 만들어 주셔서 지금 카페 가면은 막 할로윈 이벤트 막 이렇게 밸런스 게임 뭐 이런 거 해놔서 그런 거 맞추는 거 준비해 드렸고
왜 했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좀 즐기실 거리가 필요하니까 온라인에서는 이런 거 준비해 봤고, 오프라인 쇼룸이나 사실 공간이 있으면은 만나서 좀 공간도 꾸며놓고 재밌게 얘기도 하면서 실물 보면 되게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아직은 막 미드 코로나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여기 영상 추가로 붙을 거예요. 아까 종현님이랑 오전에 코트 가본 봤는데 이번 코트 판가가 조금 어저께 라이브에서 말했던 것처럼 비싸요. 59만원대? 58만원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번에 그 원단 사용할 때 종현님이 굉장히 좋은 울 두 가지를 구해주셔서 버진 울이랑 타스마니아 울 두 가지 이렇게 썼는데 이게 굉장히 고급 울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코트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원가 때문에 금액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팬댕급 분들한테 매년 뭘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잘 못해드리는 것들이 많았었어서 이번에 아마 팬댕급은 코트 프리오더 30% 정도 금액에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내일 라이브 때 이 공지가 한번 나가고 뭐 설문조사를 위해 팬댕급들 정보 전달해서 빨리빨리 수급해서 제품 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에요. 그 외에는 오늘 이제 낮에 유튜브 회의, 현진님이랑 유튜브 기획 회의도 했고, 오늘도 아침에 8시 정도 출근했는데 오늘은 제 사무실 안 올라오고 1층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일정들 다른 거 정리하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12시 반이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퇴근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도 아직도 할 일을 다 마감 못하고 먼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마감하는 영상 찍어놓고 또다시 시작할 거니까 내일 뵙는 걸로. 다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저는 이제 택시 타고 퇴근합니다.